강릉에 사는 20대 여대생 A씨는 최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. 자신을 검사라고 사칭한 남성은 A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천만 원을 송금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. 국가고시 준비 중이라는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데다 송금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말에 겁이 나 A씨는 결국 대출까지 받아 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. 그리고 너는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이 협조를 받아야지 된다. 근데 지금 딱 국가고시 접수 기간이에요. 또 다른 20대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하려다 예방교육을 받은 친할머니가 제지해 겨우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.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기관 사칭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이나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. 올 들어 강원도 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20, 30대 젊은 층은 198명으로 지난해보다 80여 명 늘었습니다. 피해자들은 또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거래 제한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지급 정지가 되는 순간부터 무슨 앱 들어가지는 거, 계좌이체, 뭐 카드 긁는 거, 돈 빼는 거, 보내는 게 아무것도 안 돼요.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.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거나 기관 사칭 전화의 경우 실제 기관의 전화에 확인하는 등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KBS 뉴스 박하연입니다.